누나의 진짜 동생. 네, 서러운 부물 찾기. 내 멋대로 해라. 서러운 보물 찾기. 아, 20대 여자분이 보내셨네요. 안녕하세요. 정말 서러워서 못 살겠어요. 이런 데서 받고 사는 딸이 또 어디 있을까 싶다니까요. 분명 제 두 눈으로 아빠가 참치 세트를 가져오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다음날 식탁에도 냉장고에도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엄마, 나 배고픈데 참치 어딨어? 그 봐라이. 네, 이럴 줄 알았대. 네. 역시 숙이롭게 잘했네. 네가 다 먹을까봐 내가 다 숨겨놨대. 많이 먹나? 아까 참치 한 캔 딸이 좀 먹겠다는데 엄마가 이러게 있습니까? 엄마랑 마트에서 콜라를 한 묶음이나 사왔거든요. 집에 와서 먹으려고 보니까 또 없는 거 있죠. 냉장고 채소 칸 제일 밑에 놓고 그 주변에 온갖 채소를 다 덮어놨더라고요. 역시요, 내가 숨기롭게 잘했네. 딸이 콜라 한 캔 먹는 게 그렇게 아깝냐고. 그런가 봐. 어느 집에서나 흔한 라면도 전 쉽게 먹을 수가 없어요. 가스레인지 위에 환풍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 위에 있는 서랍장에 숨겨놨더라고요. 거기는 잘 안 열렸는데, 그죠? 잘 안 열죠. 거기 관이 이렇게 있고 막 그래요, 예, 예. 그죠? 그까지 라면 하나 숨기려고 의자까지 동원해서 제일 높은 곳에다 숨기는 우리 엄마. 아우, 정말 짜증나. 네, 내가 숨기려고 라면 먹었나니? 그 내가 나 먹으려고 두 개 사온 긴데 네가 내 맘대로 먹으면 어쩔 긴데? 너도 먹고 싶으면 네 돈 내고 사 먹어. 네 돈 내고 사 먹어, 알았나? 엄마가 좀 장난이 심하신 거죠? 딸이 살이 쪄서 좀 다이어트를 시키려고. 아, 다이어트 같은데요? 무슨 엄마가 이러냐고요? 이분 정말 제 친엄마가 맞을까요? 이 서러운 보물찾기 이제 그만 좀 하고 싶었나요? 제발요! 근데 이 사연만 딱 들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살이 많이 쪄서 일부러 못 먹게 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 아니면 엄마가 장난이 좀 심하든지. 예, 근데 그런. 진짜 이런 엄마는 없어요. 만약에 이걸 진짜 엄마 그런다면 이벤트 엄마죠. 이벤트 엄마요? 근데 이벤트를 좋아하는 거. 보물마다 이제 이벤트 걸린 거. 예. 숨겨놓고. 그 물건을 숨겨놓은 적 있어요? 우리 멤버들 이렇게 같은 숙소 생활을 하실 때. 아, 저 보라 언니랑 이제 화장실 같이 쓰는데 저는 화장실에 뭐 휴지, 샴푸, 치약 이런 거 떨어지면 제 사비로 그냥 다 사서 저는 다 챙겨놔요. 쿨하네. 그래, 보라 언니가 네. 화장 지우는 화장솜을 자기 방에 쟁여놓고 자기 씻으러 들어갈 때만 몇 개씩 꺼내서 자기 걸 지우는 거. 치사하다 이거. 이런 게 서운하지. 아니 근데 이게 이유가 있어요. 뭐? 아 이거 언니 손 줄게. 아니 아니야. 가성이가 다 손 다 가져. 손 다 가져. 여자는 이게 있어. 손 다 가져. 손 다 가져. 지금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왜냐면 다솜이가 약간 물건을 좀 막 써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각방이 생기면서 제가 방에서도 이제 솜을 쓰니까 방에 놔둔 거예요. 그래, 여하튼간 그 다솜 씨는 마늘 따짜에 솜솜 쩐 거죠. 솜 욕심이 많은. 사실 엄마가 숨긴다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좀 안 가긴 하는데. 자, 숨긴다를 박수로 모셔드리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본인 소개요? 네, 본인 소개. 본인 누군지 아시죠? 네. 22살 황영의 외자. 황영? 네. 우리는 상상했던 게 있거든요. 네. 뭔가 몸집이 좀 있으셔서 엄마가 일부러 그런다 생각했는데 네, 그것도 아닌 거를 봐서는 엄마가 이렇게 먹을 거 진짜 숨기냐는 거죠. 네, 진짜 제가 먹을 거 다 숨겨요. 뭐 참치. 뭐 라면, 빵, 캔콜라 이런 거 싹 다 숨겨놔요. 막 엄청 먹는 거예요. 참치 막 다섯 캔 먹고 막 이렇게 막.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나도 다섯 개는 안 돼요. 네 개 정도. 그럼 어머니가 그런 음식들을 어디다가 주로 많이 숨겨놓으세요? 그 부엌 베란다 안에 서랍 같은 게 있어요. 부엌 뒤쪽에 그 베란다. 네네, 그 서랍 안에 냄비를 가득 넣어놨어요. 냄비를 쫙 쌓았어. 네, 그 냄비 안에 통조림 햄이랑 몇 개의 냄비 안에 그 중에 네. 하나에 냄비 안에 네. 큰 냄비 안에 네. 그 안에 숨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또 냉장고 안에 손 안 닿는 곳에 그 싱크대 맨 위쪽에 환풍기 베란통 등 넣는 그 서랍 안까지 신이 의자를 밟고 올라가셔서 네네 네. 예. 그런 것까지 다 숨겨놔요. 예. 아니 저는 엄마가 숨겨놨는데 그걸 어떻게 딸은 다 알아? 이게 뭐야? 거기서 꺼내 먹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걸 꺼내 먹으면 엄마가 이제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내요? 네. 꺼내 먹으면 이게 도통 나면 그걸 꺼내 먹었구나 이렇게 하고 장소를 옮겨요.
아니 그럼 먹을 것만 숨기는 건지 아니면 다른 것도 숨기는지? 그러면 뭐 괜찮지만 또 작년에 부모님이 여름 휴가를 중국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에어컨을 틀려고 리모컨을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에어컨 리모컨이? 네. 그래서 아 엄마가 또 숨겨놨구나. 에이 엄마가 왜 숨겨? 아니 전기세 때문에 그런 거죠. 전기세 때문에? 아, 진짜? 진짜 지방 구석구석을 다 뒤졌어요. 근데 그 리모컨을 봉투에 꽁꽁 싸매서 봉투에 싸서? 와우! 돌돌말아서 다 돌돌말아가지고 이렇게 엄마 서랍 안에 숨겨놨더라고요. 아, 그러면 진짜 엄마 의도가 딸이 못 찾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재미가 아니네. 어느 순간부터 서로 기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아니, 저 집에 강아지를 키우는데 그냥 저는 강아지한테도 소세지 하나 더 주고 싶고 그렇게 그렇지, 하는데 그게 오미마인드죠. 네, 근데 오미마인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엄마가 딸은 저한테 이러나 싶어요. 그러면 어머님께서 스스로 드시는 건 안 아까워하세요? 아, 그런 건 전혀 안 아까워요. 아, 본인이 드시는 게 아까운 거예요? 네. 이런 엄마는 없어. 근데 딸이 오해할 수도 있어, 이건. 그래. 엄마 만나보죠. 자, 어머니 어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진짜 일부러 숨기시는 거예요? 네, 숨기는 거예요. 왜, 왜요? 왜요? 아까웠어요. 아까웠어요. 아니, 아깝다고요? 네. 아니, 친딸이잖아요. 친딸 맞죠? 네, 맞아요. 아, 친딸인데 왜 아까워요? 먹는 게 아까워요. 먹는 게 아까워요? 아니, 딸이 먹는 게 왜 아까워요? 지금 뭐 살이 막 이렇게 찐 것도 아니고. 같이 먹으면 되는데, 혼자 먹는 건 아까웠어요. 아니, 가슴이 나고 있어요. 같이 앉아서 먹을 네, 때 괜찮은데, 혼자 어머니 양식 때 먹으면 그게 아까워요? 예, 예. 어머님은 혼자 드실 때 없어요? 있죠. 근데 아까워. 야,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떤 엄마도 이럴 수는 없어요. 먹는 거는 그렇다 치고 에어컨 리모컨은 왜 신경 쓰세요? 그래 그거 뭐예요? 여행 가시면서 전기세가 나가잖아요. 혼자 있을 때는 틀면 안 돼. 또 내가 같이 있을 때는 틀면 되고. 그럼 아니 덥잖아요. 어머니 덥잖아요. 너무 더운데. 더워도 안 돼. 그러면 어머님 말고 아버님은 네. 혼자 쓰셔도 괜찮아요? 아버님은 혼자 써도 돼요. 그런 게 어딨어요? 예. 네. 엄마는 혼자 써도 돼요? 예, 예. 딸은요? 딸은 안 돼. 딸은 안 돼. 왜요, 엄마? 왜 그런 게 없어요? 아니, 딸이 왜 안 되냐고요? 아까우니까, 딸 쓰는 건.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그러면은 어머님이 숨길 땐 이유가 있겠죠. 그러니까 딸이 하도 에어컨을 틀어놔가지고 전기세가 확 차이가 났었어요? 보통 한 4, 5만 나오는데 여행 갔을 때는 10일밖에 안 되는데 20만 나왔더라고요. 20만 원. 많이 썼네. 좀 썼네. 네. 그게 아니라요. 사실 그땐 그냥 복수심에 엄청 들었어요. 그래, 그래 맞아. 아니, 어떻게 하면 대박이다. 복수심에. 어머니 이거 역효과네요. 역효과 오히려. 야. 아니 그러면 나갈 때도 복수심에 에어컨 키고 나가고 그랬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에어컨 틀면 춥잖아요. 네. 그러면 입을 돌돌 말아서 그냥 있어요. 돌돌 말아. 춥지 마. 복수하려고? 네. 어머니 이 얘기는 들어보셨어요? 예, 안 들어봤어요. 아.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면? 지금은 똑같아요. 언니 딸은 뭐 자제분한테도 이러시는 건지? 아니 딸이 하나예요. 외동딸인데 진짜 그러니까. 너무 아까워요. 에? 아까워요. 외동딸인데 같이 먹는 거 아까워? 예, 아니 혼자 먹는 건 아까워요. 딸 혼자 먹는 건 아까워요. 아니 어머니 지금 웅성웅성 난리가 났어요. 아니 밖에 없는 딸인데 어머니? 예, 그래도 아까워요. 자 어머니 하나하나 들고 갈게요. 예. 자 참치부터 넘어갑니다. 리모컨 끝났고. 참치예요 딸이에요? 참치예요, 딸이에요? 참치죠. 네? 참치예요. 저는 딸 참치예요. 아니, 재밌게 안 하셔도 돼요. 네. 참치예요, 저는. 진짜로? 참치를 무난히 좋아하세요? 저는 참치도 좋아하고요. 제가 참치를 좋아하거든요. 아, 특별히 뭐 계기가 있었어요? 이걸 숨기는 계기가? 제가 이제 중3 때 나갔다 오니까네 친구를 데리고 와고 라면하고 참치하고 다 먹고 없더라고요. 아니 어머니 그런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숨기기 시작했어요. 그때 기억하긴 한번 하십니까? 아, 기억하는데 몇 개 라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몇 개씩 먹고. 아니 진짜 우리 어머니도 식탐 있고 나도 식탐인데 우리 어머니 이러진 않았어. 숨기진 않았어. 본인이 다 드셨지. 그래서 없었지 우리는. 어디 있는지를 아는데 우리는 끓여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엄마 배에 있었거든요. 혹시나 숨겨놓은 걸 딸이 못 찾았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못 찾을 때 좋죠. 못 찾을 때는. 살 때는 싫고 해. 찾으면 내가 뭐라 해요 또. 찾을 때 싫고. 집 와갖고 꺼내 먹은 거 보면 딱 알거든요. 제가 오면 다 검사해요. 집에 오면. 딸이 먹었을까 봐. 네.
약간 음식을 숨겨두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숨기는 게 많아요. 많아요? 뭐 또 뭐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냥 지금 옷 짧은 하고, 옷 하면 다 까요? 양발하고 양발하고 양발도 다 숨기나요. 이쁜 거는 다 내가 다 숨겨놨거든요. 신발도 내가 한번 신고 나갔다 오죠. 그러면 제가 신을까 봐 지금도 손가락 거 있어요. 제가 못 찾았어요 아직 지금. 온통 집안이 고물동산이네. 같이 쓰는 거를 주로 숨기시는군요. 네, 네. 와. 이쁜 거 있으면 나는 내 거, 제 거밖에 안 쌓여. 친구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자, 옆에서 보시기에는 우리 어머님이 어떻습니까? 고민이죠. 쇼핑 갔다 오면은 자기 집에서 커피 한잔 먹으러 가자 해서 가면은 방에 가서 한참을 안 나와요. 왜요? 옷 숨기고 나온다. 아, 쇼핑한 옷을? 예. 자기는 자기 물건에 손대는 것도 싫고 자기 거 먹는 것도 싫대요. 아, 친구들끼리 있을 때도? 친구들끼리는 각자 돈이니까 그건 없죠. 네. 자식은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네. 옆에 계신 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심지어 뭐 여자들 쓰던 그런 그 있답니까? 예. 그런 것도 고급적으로 사가지고 지가 쓰고 안 좋은 거는 딸 주고. 어. 그래서 제가 내하고 잘 따르고 하니까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울면서 우리 엄마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 내가 참 마음도 아프고 좀 그렇더라고요. 오죽하면 엄마 친구들한테 가서 울고 그렇다라는 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 그럴 정도로 서러웠어요? 어땠어요? 네, 저한테 쓰는 게 모든 게 다 아깝다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양말도 제가 어떻게 찾았냐면 옷을 찾으려고 뒤졌는데 실타래 안에 양말들이 있는 거예요. 실타래 안에? 네, 엄마가 네가 신을까 봐 숨겨놨다. 그냥 자기는 다른 사람이 자기 옷 입는 게 싫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딸이야 엄마. 딸인데. 이러지. 네, 그래서 그냥 아, 딸인데? 이러니까 그래도 싫대요. 그냥 내가 더러운 것도 아닌데 엄마가 너무. 아니 그러면 나 같은 뭐 화가 나서 안 쓸 것 같거든요. 왜 써요? 꼭 써? 아, 그런 것도 있고 엄마인데 내가 쓰는 게 어때서 이런 생각도 오기, 들고 오기 생기고 이래.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는 말하면 안 되는데 엄마가 숨겨놓은 팔찌 하나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찾았어요. 왜? 이제 엄마가 그걸 표정이 예. 네, 그게 비싼 18K 진짜 금 팔찌라서 팔아먹었어?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냥 숨겨놨어요. 아, 지금 숨겨놨어? 네. 딸이 숨겨놨어? 아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서로 숨기고 숨기는 사이에 사실은 몰랐지 엄마? 예 네, 몰랐죠. 그래 지가 다 숨겼죠. 나는 어머니 몰라. 찾아봐요. 줄 테니까 스팸 다섯 개, 참치 네 개. 뭐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찾고 싶은 게 딸도 숨기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 어머니, 저 진짜 궁금한 게 22년 동안 생활비나 경제적인 그런 지원들 같은 거는 안 아까우셨어요? 그래도 먹고 쓰는 데 딸한테 드는 거는? 아까웠어. 지금 이거 대학교 가는데 하루에 많은 주거든요. 지금 알바 안 할 때는. 알바하면 또 돈을 안 줘요, 제가. 안 주고 돈 버리면 한 100만 원 벌면 내가 한 80만 원, 50만 원 내놔라. 그러면 제가 또 내한테 줘요. 네, 돈도 주네. 네, 줘요. 그거 가지고 나중에 내 용돈 달라, 3만 달라 이러면 2만 원밖에 안 줘요. 자기 돈인데. 그 돈도 아직까지 다 안 갖다 썼어요, 사실. 어머니, 보통 어머니들은 딸들이 이렇게 모으면 나중에 시집 갈 때 자금 만들려고 모아놓잖아요. 그러려고 모아놓는 거죠? 아니에요. 딸이 시집가도 한 번 안 써요. 어머니 딸이 100만 원 가져와서 80만 원을 준다고요? 네. 50만 원 숨겨놨어요? 혹시 어머니 하나만 딱 여쭤볼게요. 아직까지도 숨겨놨는데 못 찾은 거 있어요? 네, 있어요. 뭐 하나만? 하나만? 비밀 하나. 우산 있어요, 우산. 예쁜 우산. 우산을 숨겨놨대요. 어디 있는지 어머니는... 이 어떤 우산인지 아세요, 딸이? 모르죠. 딸은 우산 찾고요. 딸은 우산 찾고요. 어머니는 팔찌를 찾으세요. 사실 약간 좀 뭐가 좀 뭔가 이상하게 기름직한 면이 있는데 야, 혹시 미안하다. 돈이라든가 어떤 물건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남한테 무슨 상처를 받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그거는 내 성격 같아요. 원래 타고나기 뭐 딸이 쓰는 게 아까운 성격이 있어요? 그거 아닐까? 왜냐면 다른 사람들은 제보고 딸한테 잘할수록 하는데 저는 제가 우선입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신 거죠? 예, 제 삶을 제가 살고요. 앞으로도 계속 숨길 거예요. 어머니 저기 딸을 왜 이렇게 어머니 미워요? 어렸을 때 뭐 부모님이든 형제자매가 쓰는 거 그때부터도 물건 쓰는 걸 아까워했어요?
예, 좀 저는 제 거 건드는 거 하고 쓰는 거 좀 많이 아까워했어요. 아, 근데 그게 그대로 게... 딸한테도 이렇게 적용이 되던가요? 네. 아, 엄마, 딸을 아, 사랑은 해요? 예, 네, 사랑은 해요. 하지만 무엇은 줄 수는 없어요? 예. 네. 아빠 참 줄 수 없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엄마한테 네. 우리 하고 싶은 말씀. 엄마, 다른 부모님들은 안 그렇잖아. 엄마가 다른 엄마들처럼 그냥 평범한 엄마였으면 좋겠고, 사실 뭐 사람들이 엄마가 뭐 계모 아니냐고 그런 거 들을 때마다 또 속상하고 그치. 그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엄마는 안 숨겨줬으면 좋겠어. 거의 4년째 지금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데 정말 희한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 엄마와 딸 사이에. 자, 우리 다솜 양부터. 무조건 고민이고요. 제 입장에서 사실 네. 잘 이해가 가지 않아요. 보라 언니 소음도 이해를 못하는 다솜인데. 서유야. 무조건 고민이고요. 서유 엄마가 정말 음식이 아까워서 그랬다면. 아, 저 그냥 부드럽게 찢어서 안 먹어요. 대도 뽑아라, 부드럽게 먹게 된다. 자, 보라야. 저도 고민입니다. 효린? 아, 고민입니다. 그래. 아, 제가 안녕하세요 나온 스토리 중에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말로 표현이 안 돼. 아, 그냥 진짜 최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자, 딸의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엄마 입장에서 고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 1, 출발! 자, 어머니, 이제 어머니 마지막 말이 듣고 싶습니다. 영아, 앞으로도 계속 숨을 거다. 네가 살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찾아낼 때까지 숨기고. 어머니 즐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니 딸 많이 사랑하시는 게 좀 느껴지긴 하는데. 집에 와서는 딸하고 친구처럼 그렇게 지내야 돼. 예.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나왔지. 친구처럼 지내는 것 같아. 안 그러면 못 나와. 안 했죠. 자, 118표가 지금 현재 1등인데요. 자, 결과 보여주세요. 10자리부터 하겠습니다. 자, 121이면 121이면 1등으로 올라갑니다. 118표였죠? 최종대 121. 자, 다음 주에 딸한테 특명 내릴게. 엄마 우산 찾아갖고 와. 들고 이렇게 쓰고 있어 저기서 이렇게. 자, 이렇게 서러운 몸을 찾기가 새로운 우승자로 탄생합니다. 내 멋대로 해라.